네, 안녕하세요. 전사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SQL 인젝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 인젝션은 용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SQL을 이용한 주입 공격을 말합니다. SQL과 주입 공격, 이게 키워드죠. 웹 어플리케이션에 SQL 입력 값을 변조하여 비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거나 또는 원하는 정보를 탈취하는 해킹법입니다. 서버를 컨트롤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SQL 문장을 통해서 SQL DB를 통해서 서버를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취약성이 노출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공격기법입니다. 공격기법은 주로 크게 네 개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인정 우회, 그 다음에 권한 획득, 그 다음에 오류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보 열람하는 공격 기법이 있습니다. 인정 우회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SQL 쿼리를 삽입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 아이디 이렇게 놓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넣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아이디만 놓고 보면 쿼리 문이 완성되는 즉, 스트링 방식의 조합하는 쿼리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조건들에. 그러니까, 오하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참이기 때문에 참을 리턴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는 겁니다. 권한 획득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권한을 획득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권한 획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XPCM Shell이나 XP Service Control, 그 다음에 XP DIR 트리, 디렉토리 트리를 말하죠. XP 메이크캡, 메이크캡 같은 건 이제 암호, 저기 이제 압축과 관련된 시스템 명령어입니다. 이런 임의 명령어를 저장 프로시저를 활용해서 시스템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오류 분석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강제 오류를 발생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나오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 뭐 500에러 같은 500번 번호를 발생시키고 심지어 코드의 몇백 줄에 몇 번째 줄에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오류를 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결국은 프로그래밍에서 오류 제어가 잘못된 거죠. 그런 오류를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열람 및 시스템 명령어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거고요. 정보 열람은 에러 베이스드 인젝션하고 블라인드 SQL 인젝션 등의 기법을 활용하는데 에러 베이스드 인젝션 같은 경우는 오류 분석 쪽을 말하는 거고요. 블라인드 SQL 인젝션 등의 기법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조회, 테이블 생성,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류 분석 쪽은 에러 베이스드 인젝션 쪽이 오류 분석이 가깝고요. 그다음에 블라인드 SQL 인젝션은 쿼리 조건에 따른 결과화면의 차이를 이용해서 쿼리를 여러 개 날려서 그 쿼리의 결과가 참 또는 거짓을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그 정보를 조합하면 유용한 정보를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러 베이스드 인젝션 같은 경우는 정보 열람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오류 분석에도 쓸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표현은 이렇게 해놨지만 에러 베이스드 인젝션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오류 분석 쪽에 좀 넣어주는 것도 예, 답을 쓸 때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을, 물론 탐지 기법도 있고, 해결 방안도 있지만, 방어 기법으로 좀 통칭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인딩 변수를 쓰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이나 단내 프로그래밍 같은 웹 프로그래밍, 포지엘 방식의 웹 프로그래밍은 전부 다 바인딩 변수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바인딩 변수, 매개 변수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SQL 인젝션은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드 프로시저를 가급적이면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단에서 입력값 체크와 서버 단에서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등의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입력값을 체크해 주시고 SQL 인젝션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문자와 같은 이런 특수 문자들을 체크해서 사용자가 입력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필터링은 서버 필터링 중에서는 리퀘스트와 레스폰스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터링 메소드를 만들고 필터링 펑션을 만든 다음에 그 SQL 인젝션 유발하는 값에 대해서 필터링 할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단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SQL 인젝션은 OWASP의 그 취약 요소 10개에 매년 이제 포함되는 공격 기법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에서도 SQL 인젝션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오래된 오브젝트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기초적인 오브젝트들은 빨리빨리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학습을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